양귀비를 이야기를 다룬 시도 워낙에 많잖아요. 고명환 씨께서 한 편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이상은 시인이 이 진 마웨라는 시를 한번 제가 중국어로 유창하게 읽고 싶었지만 아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대로 제가 한번 감정을 실어서 억울함을 실어서 한번 이상은이 된 느낌으로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밖에 또 구주가 있다고 들은 말도 헛되이 내세의 삶은 점칠 수 없고 현재의 삶은 끝났네. 금군이 치는 딱딱이 소리만 들려오고 새벽을 알리는 개인은 다시 없네. 이날엔 모든 군사들이 함께 말을 멈추었지만 당시엔 칠석에 겨누를 비웃어 썼다. 어찌하여 40년은 천자로 있었으면서도 막수가 시집갔던 노씨 집만도 못한가. 박수. 예, 그렇게 사랑받던 사람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죽어줘라 했을 때 그 상황이 너무 그 가슴 아파서 이 시가 또 더 와닿았고 마지막에 이 말이 정말 어찌하여 그 정말 그 최고의 그 권력 옆에서 집안도 다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정말 40년은 천자로 있었던 사람의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 결말은 막수가 시집갔던 노씨 집만도 못한가. 저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양귀비의 죽음을 벌써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종보다 더 슬퍼하는 고명환인가 하노라. 제일 같아요. 이 시의 이제 제목이 지명인 마웨인데요. 거기서 이제 자결을 명하고 죽고 나서 그 시신을 그냥 역관 옆에 대로변에다가 감회장을 하고 피난길이니까요. 그걸 대충 이제 묻고 사천으로 이제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조금 일이 수습되어서 사천에서 다시 오는 길에 현종이 환관에게 가서 좀 양지 바른 곳으로 좀 이장을 해줘라. 가서 보니까 이제 시신은 이미 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이미 좀 부패되어 있는데 양귀비가 평소에 하고 있던 향주머니는 그대로 남아있고 향도 그대로 나고 그 환관인 이제 그 향주머니를 가져다가 현종한테 갖다 줬죠. 현종이 이제 그 향주머니를 받고 더 이제 그리움이 복받쳐서 편전에 그 양귀비의 그 초상화를 그려놓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조문을 하면서 나머지 6년을 더 살다가 78살의 나이로 현종도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 뭐 마해가 조금 그런 좀 우울한 좀 그러면서도 좀 애틋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곳이었습니다. 죽어서 그렇게 해주면 뭐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좀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어디로 시집 갈 건지. 저에게 의리 있는 남자를 찾아야겠다는. 네.